자, 대박 주식 시리즈 196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196탄인데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잠재자산이 12,000원짜리거든요. 12,000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1,6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잠재자산 12,000원짜리가 1,600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아우토막이 난 거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1,600원 대비 지금 2,5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100% 가까이 지금 급등했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수익이 크게 터지는 겁니다.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에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을 잃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싹쓸이 하셔가지고요.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구간까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 경제 대공황 그리고 IMF 국가 부도의 날이 터지는 시기가 아직은 아닙니다. 첫 번째 이번에 한번 신호가 온 거죠. 자, 신호가 왔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정 구간까지 주가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더올 텐데요. 더 오면서 이제 경제 대공황 그리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되면은 전저점 1,700원, 800원 여기를 깨고 내려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주가가 얼마나 빠질 것이냐? 저는 무조건 800원대로 봅니다. 800원. 뭐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전저점이 약 1,600원이니까 대공황이 오면 당연하게 1,000원 미만으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이 종목은 800원에서 6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자, 그랬을 경우에 경제 대공황이 온다는 그런 조건 하에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만 잡아도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으면 1,200%가 될 것이고요. 1,000원 미만으로 주가가 빠지게 된다 그러면 수익률은 뭐 1,500%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를 준비하실 때이 종목을 유념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전 같으면은 이 종목 최하 추천 금액이 1,500만 원인데요. 지금은 제가 유료 사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멤버십 후원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은요, 100만 원이면 이 종목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이 종목을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매수를 들어가셔라. 매수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환점이 되는 거죠. 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자,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이 밑에는 이제 제가 유료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국민기업 관성 이 후원 이 주소 링크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카페가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매월 18일날 연 6%의 배당을 하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배당이 끝났는데요. 배당 공시 여기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날 배당 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박 주식 시리즈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꿈의 기업,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보시는 분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전문적으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추천하는 카페인데요.
자, 지금은 유료 사업을 제가 안 한다고 그랬죠.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제2의 IMF 금융위기가 오게 될 텐데, 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제가 아는 지식으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잠시 유사 투자 잡업을 멈추고 지금 저를 만나시는 모든 분들한테 미래를 준비하고 계셔라. 자, 준비된 사람한테는요, 이 엄청난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엄청난 기회. 자, 여기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여기 포스트를 보시면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이에요.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다. 첫 번째 신호탄이 이때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최고 고점에서 종합주가 급락장을 예측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와서요. 종합주가가 미국 다우지수가 한요 정도 선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시 제2의 IMF 국가부도 사태를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 정확하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12,000원짜리입니다. 12,000원짜리인데 2015년도에요. 2015년도에 고점을 찍고 주가가 계속 지금 5년째 급락하는 이유가 있다. 급락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한 가지입니다. 자,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은 강하게 끼어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주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동학개미 운동에 동참하고 계시는 분은요, 정신 차리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하셔도 충분하게 돈벌 기회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